말씀만 들으면 막 마음이 설레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오늘 밤에 이제 선물 받아야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선물 같은 제품을 준비했어요. 그럼요. 바로 더바움 3종 케이크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요. 2018년도에 독일 국제 식품 품평회에서 모두 다가 가장 으뜸인상 금상을 수상한 제품이에요. 그럼요. 금운동 중에 금상.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 고향 스타필드에서 봤는데 맞아요. 전국에 16 6개 매장이 입점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크포인트 있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종류의 케이크를 드릴 거잖아요. 먼저 쇼콜라, 초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카오 함량이 무려 62%. 와. 아주 다크한 초콜릿의 맛을 그럼요. 느껴보실 수 있고요. 진한 맛까지 네. 제대로 느껴볼 수 있고요. 크림치즈 함량마저도 44%. 꾸덕하면서도 고소한 맛까지 제대로 느껴볼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훌륭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트로베리 케이크까지 더해져서 총 18종의 구성인데요. 네. 홈앱 쇼핑에서는 37,900원, 하지만 앱으로 결제하시면 34,110원까지 가격은 뚝 떨어집니다. 자, 구성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고급스러운 박스에다가 저희가 포장을 해서 냉동 상태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딸기 맛보실 수 있어요. 마치 생딸기를 먹는 것 같은 새콤달콤한 맛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도 진짜 그 다크한 초콜릿 맛, 진한 초코의 맛까지 느껴볼 수 있는 초코맛 마저도 저희가 6개 다 챙겨드릴 거고요. 네. 저는 진짜 치즈 맛도 요거. 되게 진하고 곱셔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개별로 다 낱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더라도 뭐 냄새가 섞일 염려도 없고요. 맞아요. 오래 간식용으로 또는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요 바움의 쿠엔 요 독일의 전통빵이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나무테 모양으로 생긴 빵에다가 각종 케이크를 올려놓은 네.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럼요. 간식이기 때문에 재료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크림치즈도 조금만 넣은 게 아니라 가운데 쪽에 진짜 진득하니 많이 넣어서요. 네. 크림치즈 그 풍미라든지 맛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진짜 어떤 걸 먹을까? 먹을 때 마다 설레어요. 그러면서도 스트로베리는 진짜 네. 빛깔도 너무 예뻐서 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골라 먹는 재미 여러분. 이게 딸기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네.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맞아요. 이 딸기 여러분 맛보시면은 손이 자꾸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좀 하나 덜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강추하는 그런 맛입니다. 말씀드렸죠? 카카오 함량이 무려 62%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한 다크 초콜릿의 풍미가 가득 살아있는 그런 케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해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짝 눌러보시면 이런 텐션감이 느껴지거든요. 쫀쫀한 그 느낌. 물론 이제 냉동 상태에서 살짝 해동시켜서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으로 드셔도 좋겠고 네? 전자레인지에다 따끈해서 15초 정도 딱 돌리시면 너무 맛있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촉촉하게 부드럽게. 자, 그럼 어떤 맛인지. 저희가 어떤 거 드셔보실래요? 저는 요거 좋아요. 치즈 한 드셔보세요. 네. 아니, 진짜. 아이고. 네. 이게 되게 안쪽까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치즈의 그 향이라든지 맛 제대로 느껴볼 수 있고요. 빵 자체도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맛있죠. 이게 살살 녹죠? 정말. 이게 치즈 향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사르르 녹는 느낌이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커피라든가 요즘 파티 시즌이잖아요. 와인이라든가 너무 잘 어울리죠. 아이들에게는 우유와 함께 주면은 너무 잘 먹는 그런 간식 대용입니다. 네. 어때요? 맛이? 지금 우리 그 보라 씨가 먹는 것은 초코 케이크예요. 너무 카카오 맛있다. 함량이 무려 62%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한 초콜릿 맛.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하게 달지 않아서 좋았고요. 이제 세 가지 맛다 진짜 개성 강한 게 맛있게 되어 있다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보통 매장 가면 이렇게 잔에다가 커피에 이거 시켜 드시잖아요. 물론 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격이 사실은 좀 부담됐던 그쵸? 경우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가격 부담 없이 맛있는 거 골라서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단면 자른 거 보세요. 저만큼 두툼하게. 이게 그냥 위에만 살짝 올린 것이 아니라 아예 안쪽까지.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요즘 브런치 파티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 브런치 카페 가면은 이런 상태로 케이크 같은 거 아예 세트로 나오는데 이거 몇만 원씩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합리적인 금액에 간단하게 가족이 함께 드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요즘에 왜 뭐 크리스마스다. 아니면은 연말 연초에 파티. 예 파티 같은 거 많이 할 때 커다란 케이크 하나 사오면은 그거 일부 잘라 먹고 나머지는 그냥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꾸덕꾸덕해지고 냄새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버리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그냥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이 딱 먹을 만큼만 이렇게 쌓아두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맛 탁탁 집어서 먹으면 그럼요. 이게 생일 케이크 대용도 충분히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먹기도 편하죠. 이렇게 놨으니까 되게 근사하잖아요. 네. 진짜 다양하게 손님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대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 간식으로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되게 근사하다 보니까 네. 연말에는 특히나 연초나 선물하실 때 되게 많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 준비하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를 해서요. 맛별로 제가 따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세 군데 선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네. 너는 무슨 맛 좋아하니? 치즈 맛? 그러면 치즈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각 가지 맛을 세 가지나 드리니까 그걸 두 개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선물로 주면은 연말 연초에 뭐 다른 선물이 뭐가 필요해? 마음의 선물이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받았을 때 이렇게 달콤한 맛 먹으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네. 오늘 함께해서요. 저희가 냉동 배송까지 다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보관하시기 너무 좋고요. 맛있게 즐겨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선물 또 가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앱으로 결정하시면 34,110원에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전화 주세요. 길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21분 정도밖에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케이크가 왔어요. 그것도 내가 딱 먹을 만큼만 네. 뜯어가지고 늘 새로운 상태에서 드실 수 있으니까 요 진한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딸기 케이크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럼요. 다음 하면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나무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되어 있는 빵인데 사실 독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 맞습니다. 그 빵 안에다가 저희가 치즈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딸기를 넣어가지고 꽉 채워서 제대로 된 케이크를 보내드리다 보니까 네. 골라먹는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위에만 살짝 얹은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예 그냥 지금 단면 보이시죠? 안쪽까지 듬뿍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사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걸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크의 그 진한 풍미는 살아있으면서 이게 냉동 상태로 배송이 되고 또 실제로 보관도 냉동 상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해동시키면 그 왜 아이스크림 같은 그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면서도 쫀쫀한 그 느낌. 사르르 입에서 녹는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도 좋고요. 아니면은 해동을 시켰다가 이제 냉장 상태로 보관하면 5일 안에만 드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딱 꺼내셔서 전자레인지에다가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약간 좀 빵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사르르 녹죠. 너무 맛있어요. 아니 진짜 행복이 뭐 있나요? 이런 거 맛있는 거 입안에 넣었을 때 정말 행복했잖아요. 특히나 연말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뭐라도 좀 특별하게 맞아요. 준비하고 싶은 게 네.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케이크 하나 준비했을 뿐인데 품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손님이 올 땐 정말 뭐 준비한 거 없을 때 그렇다고 또 내가 먹었던 그 케이크를 거기서 이렇게
썰어서 주기에는 약간 좀 민망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하루 이틀 지났으면은 같이 냉장고에 반찬 냄새하고 섞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그 케이크 맛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남았는데 갖고 와서 아우 좀 이거 먹을까 버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이거는 낮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은 거예요. 네?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딱 꺼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그럼요. 박스 포장마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선물 뭐 살까 오늘 그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 네. 간식 하나하나도 되게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네. 세 가지 맛이라서 골라먹는 재미 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전략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보라 씨랑 저랑 이거 꺼내놓고 딸기, 치즈, 초콜릿을 몇 개나 먹었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그리고서 몇 개 가져와서 커피숍 가서 또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 그냥 맛보면은 저절로 왜 첫 마디가 이게 맛있을 때 나오는 그 탄성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그 맛. 맞아요. 진짜 너무나 달거나 뭔가 좀 쨍한 맛이 있다고 하면 네? 한두 번 먹다 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요.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치즈 맛,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그 초콜릿 맛,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그 딸기 맛까지 진짜 자꾸 손이 가고 그 환상의 맛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료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빵 만든 곳 재료도 물론 좋습니다만 안에 들어간 치즈, 치즈 함량이 무려 44%나 들어가 있어서 진한, 네? 부드러운 치즈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 초코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함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카카오 함량이 무려 62%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크한 느낌의 초콜릿 케이크의 맛을 즐겨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딸기의 또 새콤달콤한 맛은 또 얼마나 상큼한지. 맞아요. 진짜 이 세 가지 다 맛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걸 먹을까 고를 때마다 설레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식감마저도 빵은 부드럽고요. 안쪽은 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그 쫀쫀한 그 느낌까지 식감마저도 너무 좋아서 얘는 네. 집에서 드시기도 좋고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기호에 따라서 맞춰 드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아이스크림 같이 차갑게 먹고 싶어. 그럼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나는 부드럽게 커피와 한 잔 하면서 함께 먹고 싶어. 그럼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드 시면 좋은 거고 낮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냄새 섞일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크기가 딱 먹을 만큼 한 번에 딱 먹을 만큼의 용량이기 때문에 이거 뭐 덜 먹고 남긴 거 없어요. 그럼요. 보통 케이크 하나 사면요 남으면 보관할 때 사실은 맞아요. 아유 보관도 힘들고요. 나중에 결국에 버리셨던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그때 하나 하나씩 드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나 하나 포장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들고 나와서 차 안에서 좋아요. 아니면 어디 갈 때 하나씩 들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출출할 때 맞아요.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거의 다가 치즈크림, 거의 다가 초콜릿, 거의 다가 딸기예요. 맞아요. 아예 그냥 윗부분만 살짝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안쪽까지 거의 다 대부분이 치즈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딸기 케이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입에 넣었을 때 풍미가 강하다는 거. 네? 자, 선택해보세요. 앱으로 결정하시면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지금 되면은 케이크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케이크 맘 먹고 큰 거 하나 사면 처음뿐이지 그게 나중에 처음 맛이 아니라 네? 항상 이렇게 버리게 돼서 아까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 바로 더 마음 3종 초콜릿
치즈 스트로베리. 예. 2018년도에 이 제품이요. 네. 독일 국제 식품 품평회에 출품이 돼서 세 가지 모두 다가 가장 큰 상인 금상을 수상했어요. 그럼요. 세 가지 모두 다가 다 수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고요. 어머나 고향 스타필드에서 봤는데 전국에 16개 매장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실 거예요. 하지만 살짝 가격은 부담스럽죠. 매장에서 먹으려고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쇼콜라 이 초콜릿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함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62%의 카카오 와. 함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진한 느낌의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크림치즈, 이 치즈바움 같은 경우에는 이 함량이 44%나 돼요. 진짜 제대로 넣었다는 얘기니까 믿고 함께하시고요. 스트로베리 마저도 진짜 제대로 넣었습니다. 맛도 세 가지 총 18개를 함께하시는데요. 네? 앱으로 들어오시면 34,110원, 최대 10% 적립금도 돌려드릴 건데 네. 박스 포장도 되게 근사하죠. 맞습니다. 그냥 따로 박스 뭐 포장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이 상태로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에다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딸기 맛이 6개 그리고 요 개별 포장된 거 하나하나 보세요. 요 쇼콜라 바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 포장돼서 6개 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치즈 바움이에요. 요것도 낱개 포장 다 돼가지고 6개가 가서 총 18개가 돼요. 되겠습니다. 100박스 18개 함께 하시면서 네. 34,110원. 너무 괜찮죠? 맞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전통 빵이거든요. 맞아요. 이 위에다가 초콜릿, 딸기, 치즈를 얹어서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부드럽게.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을 보시면 아예 그냥 안쪽에 단면 그냥. 전체가 다 치즈, 초콜릿, 딸기거든요. 그럼요. 그냥 네. 눈으로만 치즈 구나가 아니라 입으로 느끼실 때도 치즈 구나, 초콜릿이 구나, 딸기 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대로 네. 넣었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저희가 네.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이번에는 저 딸기 먹을래요. 드셔보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만 올려놨을 뿐인데 네. 되게 그냥 브런치 카페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와. 모양도 딱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뻐요. 요거 정말 한번 먹기 딱 좋은 그런 크기거든요. 맛있죠?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살살 넣고요. 그러면서도 왜 안쪽이 되게 꾸덕꾸덕하면서도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 전체가 달려요. 와. 이 양 좀 보세요. 이게 스트로베리거든요. 빵의 그 두께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럼요. 딸기 그리고 치즈, 초콜릿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쪽에 제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저는요. 요즘에 커피에 이 케이크 먹는 그 사랑에 그냥 푹 빠졌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요. 우유랑도 잘 어울리고요. 부드럽죠? 너무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냉동 상태로 배송이 되는데 냉장고에다가 옮겨 놓고서 한 5일 안에만 드시면은 이 부드러움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고 아니면은 냉동 상태로 가니까 약간 해동시켜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그럼요. 되고요. 드실 때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자동 해동해줘도 좋고요. 전자레인지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돌리시면 그럼 너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요즘 브런치 카페 가가지고 이런 형태의 세트 메뉴를 시키시면은요 그게 막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요. 부담돼요. 그런데 집에서 간단히 배송받으셔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정말 넉넉한 용량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 케이크를 그냥 통째로 하나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파티를 하실 때도요. 종류별로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러면 내가 예쁘죠? 먹고 싶은 맛을 하나씩 꺼내서 드실 수 있는 딱 그 용량만큼만 남겨서 버릴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해주니까 먹을 때마다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골라 먹는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어요. 네. 몇 개 그냥 접시에다 담았을 뿐인데 우리 집이 마치 브런치 카페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연말 연초에는 초대받아가지고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또 초대받았다고 너무 고한 선물은 서로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선물 어떨까 싶어요. 박스 포장까지. 고급스럽게 이렇게 다 박스에다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들고 와서 아니면 뭐 조금 신경 쓰고 리본 하나만 딱 달면 정말 근사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박스니까 네. 세 군데 선물하시기 너무 좋잖아요. 그냥 맛별로 보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딸기 두 개, 초코 두 개, 치즈 두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세 군데 선물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이들 간식으로도 이만한 거 없고요. 아니면 집에서 브런치 느낌 내실 때도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손님 대접할 때도 너무 좋죠. 아마 한번 드셔보시면 언제 방송하나 아마 불을 켜고 기다리시게 그럼요. 되실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말. 자, 저희 10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앱으로 결제하시죠.